여러분들 오늘은 오셀럿 자카리라는 시민차를 리뷰해볼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 오셀럿 자카. 저처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제규예요. 제규에서 만드는 세단 뭐 있죠? XF? 그겁니다. 앞쪽을 보시면 넓적한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는 동물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이 차량은 제규어가 모델이니까 뭐야 이거? 이 마크를 돌려서 보시면은 사람의 형태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진짜 예쁜데 뾰족한 눈매, 그리고 뒤쪽으로 눈꼬리가 살짝 올라와있죠. 뭔가 무쌍의 잘생긴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바로 나 같은 사람들. 옆라인이 굉장히 스포티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단이 아니라 쿠페로 분류가 됩니다. 앞핸더 뒤쪽에 에어덕트, 이거 못 참지. 심지어 사이드미러는 또 카본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루프라인, 이 차량이 왜 쿠페로 분류가 되는지 알겠군요. 뒷모습을 보시면은 테일램프다가 힘을 줬어요. 이렇게 생긴 뒷모습은 보통 다 대형차입니다. 거기다가 듀얼 배기구까지. 이번에는 차량 내부로 볼게요. 아니 이게 제떨이 뭐야 이거? 자동차 산지 지금 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개야 이거? 1, 2, 3, 4, 5, 6, 7, 8. 마이클씨 해병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뒷좌석. 내부 공간이 솔직히 넓진 않아요. 이동수단 모델기 때깍. 그렇지, 이게 엔진이야? 엔진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사이즈는 크네요. 이번에는 뒤쪽 트렁크,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다가 골프백을 넣어볼게요. 먼저 하나, 골프백을 하나 더. 트렁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두 개까지 들어가요. 하지만 그렇게 쓴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도 거의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임마. 다음에는 이 차량의 배기음을 들어볼게요. 제규의 울음소리. 오우, 좋아요. 구동 방식은 후륜.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시민차 치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60km 돌파, 80km 돌파. 순식간에 130km 돌파. 마일로 치면은 지금 한 100마일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는군요. 여러분들 안정성이 의외로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문짝 두 개만 뜯으면은 이제부터 그냥 스포츠카예요. 이 딱 달라붙는 안정성을 보세요. 시민차 중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과격하게 왼쪽으로. 아니 너무 안정성이 좋은데? 왼쪽으로. 생각보다 성능 너무 좋은데? 왼쪽. 제가 지금 이 차의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굴도 괜찮고, 얼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오셀럿 브랜드를 다 먹어볼게요. 얘는 오셀럿 F620. 제가 이 차는 잘 몰라요. 다음에 오셀럿 R88. 정말로 강력한 오픈휠이죠. 오셀럿 저귤라, 이 차는 타본 사람 알죠? 성능 최강이고. 오셀럿 로커스트, 얘네가 이런 차도 만들 줄 알고요. 오셀럿 링크스, 오셀럿 파리아, GT5 모든 차 통틀어서 이 차가 거의 최강입니다. 오셀럿 아덴트, 얘네 앞에서 총 나가요. 오셀럿 스윙어, 클래식한 스포츠 클래식. 이런 차가 있다는 것은 오셀럿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 오셀럿 스트롬보그,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차를 만들었어요. 오셀럿 페네트레이터, 얘는 별로 안 좋아. 마지막으로 오셀럿 XA21. 이 차량도 슈퍼카계에서 탑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셀럿은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모든 것을 갖춘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안전 테스트 갑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이 골프백을 박아볼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꽝. 아이고 세상에, 가만있어 봐. 스탑. 충격을 받으면서 차체가 앞쪽으로 들렸어요. 범퍼가 통째로 떨어지고 헤드라이트 다 깨지고, 그리고 지금 운전자 큰일 났어요. 아니 자동차에 썬팅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게 지금 유리조각이 사방팔방 다 흩날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바닥으로 꽝. 앞쪽 범퍼라던가 유리 같은 건 다 깨졌는데 운전자는 나름 멀쩡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네, 범퍼 먼저 앞범퍼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뒷범퍼도 바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도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램 에어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스커트 개조 완료. 그 다음에 스포일러, 맨 밑에 거.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작성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튜너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카운터 스티어, 휠 색상은 옐로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러는 네문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뭔가 개조 항목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바로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힘있게 출발해줍니다. 벌써 90km 돌파, 100km 돌파. 얘가 묵직하게 출발해서 뭔가 느려볼 수 있는데 계기판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빨라요. 마일로 치면은 지금 한 110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이 차 타고 바로 레이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골목길을 빠르게 달려볼게요. 여기서 왼쪽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그렇지, 이번에는 오프로드 갈게요. 얘가 후륜차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출발. 오, 이 넘치는 힘을 보세요. 여기도 무리 없이
올라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얘가 성능도 괜찮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포스가 부족해. 이 차량이 제규어인데 제규어의 느낌이 안 나요. 제가 동네 금방에서 펜서 조각상을 사왔습니다. 흰색 버전으로 이 화이트 펜서를 본넷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양이 아니에요. 펜서예요. 됐어요. 훨씬 더 제규어가 강력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개수를 조금 늘립시다. 앞에 딱 두 마리가 적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해. 여기서 더 이상 손볼 거 없어요. 이제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저희를 지켜줄 거예요. 오! 아씨 괜찮으세요? 오마이갓. 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잠시만요. 펜서를 이용해서 방탄차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유리창 한쪽을 펜서로 전부 박아놨습니다. 자 내부에서 보시면은 옆에가 안 보여요. 아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총을 쏠 수가 없네.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왠지 여기 총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총알이 들어와요 안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내구도를 보겠습니다. 호미의철을 발사.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인승에다가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요. 단점이 거의 없는 12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